있을까? 이건 제가 자주 보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일본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분 주방에 꼭 이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마침 파는 곳을 알게 돼서 이걸 사이즈별로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사고 싶었던 건데 냄비 받침이고 요 제일 작은 사이즈, 중간, 더 큰 게 있는데 큰 것도 잘 쓸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커 보여서 부피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. 요거 두 개만 구입을 했고 젓가락도 예전에 일본에서 산 게 이제 좀 수명을 다해서 나무를 고민을 하다가 체리블라썸 나무랑 뭔가 소나무? 그런 걸로 두 가지로 총 네 개 구입을 했어요. 요거는 너무 예뻐서 근데 뭐 쓸모도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이것도 예뻐서 구입한 그리고 밥주걱도 부러져가지고 못 쓰고 있었거든요. 그냥 플라스틱만 쓰고 있었는데 그건 좀 괜히 맨날 쓸 때마다 찝찝해서 이것도 체리블라썸 이고 요거는 히노끼 냄새 안 나고 일반 나무인가? 이렇게 했고 이게 조금 더 터프한 가격 차이도 좀 얘랑은 많이 나요. 그리고 이거는 아가를 핑계로 구입한 아가 혹시 뭐 먹을 거 싸들고 다닐 때 그 도시락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된 이렇게 막 얘네는 다 레고처럼 안에 넣어서 뭔가 구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고 이거는 뭐 이파리 놓거나 딸기 잎 제거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정교한 일을 할 때 쓰는 건데 그때 유용할 것 같아서 구입했고 여기 이건 계란말이 하거나 스크램블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젓가락 하나 같이 사고 요것도 코퍼로 돼서 사고 싶었는데 이것도 애기 해준다는 핑계로 구입을 했어요. 이게 인덕션은 안 되는데 일렉트로닉은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 관리하는 용으로 요거 수세미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이렇게 주방용품은 끝. 이건 패션 아이템이고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 라이브러리 가서 거기를 보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. 하루키가 좋아하는 재즈 LP 커버를 프린팅한 티셔츠 이렇게 편하게 입으려고 두 개 샀고 이건 제가 하거나 아기 해주려고 샀고 요거 이거는 제가 진짜 6년? 그 정도 전부터 되게 좋아하던 일본 주얼리 브랜드인데 드디어 매장에 가서 샀어요. 저는 예전에 네트포르테에서 직구를 했었는데 이제 다 뺐더라고요. 그래서 공홈에서 보는데 엔화가 훨씬 가격이 좋고 그냥 글로벌 사이트에서 달러로 구매하는 건 너무 비싸가지고 직접 가서 구매를 했고요. 요거는 이어커프고 이거는 요 하나하나 다 선택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두피스를 구입하게 되는 격 그렇게 구입한 거예요.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것도 그냥 여기 넣었는데 스와다라는 일본 손톱깎이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대요. 좀 비싸긴 해. 한 8,000엔 8,000 얼마? 이게 이렇게 다물었을 때 전혀 틈이 없는 그래서 엄청 깔끔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잘린다고 하더라고요. 신랑이 이걸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보이면 사야 된다는 글을 봤다며 샀는데 이걸 구입하고 계속 보였어요. 저희는 그 키아라는 곳에서
편집해서 이제 팔길래, 셀렉해서 팔길래 구입을 했고, 요거는 얼마 전에 그 고현정님 유튜브에서 나왔던 고현정 손톱깎이로 유명한 제품인데, 가격도 저렴하고 손톱도 안 튄다 그러고, 뭐 사이즈도 조그매서 요것도 그냥 한번 사봤어요. 이거는 튜튜 스커트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거고, 이렇게 머리끈으로 위에를 묶어서 주더라고요.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쓸 수 있는 사이즈여서 구매를 했고,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입을 수도 있는 투웨이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되게 이게 풍성해서 디자인이 다양한데 이게 풍성한 걸 구입을 했어요. 이거는 돈키호테에서 아까 그 키티핀이랑 같이 돈키호테에서 구입한 건데 데스 타월이라고 돼 있고 헤드 타월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머리에 키티의 얼굴을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귀는 살려져 있지만 그냥 스퀘어 타입으로 된 극세사 같은 질감의 타월이에요. 그래도 이거 수영장 갈 때 가지고 가면 귀엽고 애기도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했어요. 일본 일러스트 작가 굿즈였는데 그 츠타야에서 전시 중이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애기 커튼을 촬영용 커튼을 아직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아서 못하고 있는데 요거에 큐방을 달거나 하면 귀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애기 촬영용 커튼 할 겸 구입을 했어요. 이건 제가 호지차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이게 딱 샵에 들어갈 때부터 향이 너무 좋아서 안 살 수가 없었고 이거는 뭔가 신선한 녹차 맛이 딱 나서 이거 1번, 9번 구입했고 이거는 그냥 시침이 제가 좋아해서 이거랑 유자 액기스 구입을 했고 쿠야 긴자에 있는 모나카로 130몇 년이 된 거기 거를 예전에도 먹었는데 맛있어서 이번에도 예약을 해가지고 사왔고요. 이거는 마트에서 끝에 주전부리로 구입해서 먹고 남은 거 가져왔고 유일하게 산 약 오타이산. 오타이산은 너무 잘 먹어서 이번에도 큰 통으로 가져왔어요. 이건 공항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. 제가 내돈내산에서 제일 잘 쓰고 있는 뷰티 브랜드 에르메스 거기서 나오는 립밤 두 가지 컬러 샀고 여기서 립밤 리필을 사려고 했는데 그 리필은 아예 안 판대요. 그래서 못 샀고 이거는 팥을 젤리처럼 만든 그런 건데 시원하게 얼음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세 개의 세트를 구입을 했고 이거는 녹차 젤리인데 안에 팥이 들어있어요. 좀 달긴 한데 얘도 맛있어서 어제 잘 먹었고 뭔가 티랑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.